아니, 이거 해도 되나? 일단, 혹시 통 모짜 핫도그 아세요? 통 모짜 핫도그라고. 통 모짜렐라 핫도그? 그거를 먹으면 안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담을 못 짜가지고. 저번 경기 때는 조금 이제 힘들게 이기는 모습으로 승리했는데, 오늘은 좀 담원답게 좀 시원한 모습으로 승리해서 되게 기분 좋습니다. 일단 바텀 쪽에 실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 바텀 티어 정리 같은 게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좀 픽을 바꿔서 다시 해보면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2세트부터는 바꿔서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 쓰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농심 같은 경우에는 좀 바텀에 힘을 되게 많이 실어주는 팀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팀이 이제 바텀이 이제 쉽게 막 뚫리고 그런 팀도 아니고 이제 상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냥 초반에 이제 저희 힘을 못 버텨서 좀 많이 힘들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켈린 선수가 들어오면서 둘이 호흡이 좀 되게 잘 맞고 팀적으로도 되게 잘 맞춰줘서 되게 좋은 컨디션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아 형이 아까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조금 약간 옛날부터 선수를 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르 숙련도도 워낙 높아서 그냥 나르는 이제 좋은 챔피언인데 아직 좀잘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저희는 계속 쓰자고 얘기했었어요. 네, 동아 형이 직접 얘기했듯이 맞는 말인 것 같고, 확실히 옛날 사람이라 옛날 챔피언을 많이 잘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님이나 이제 경기 전에 벤픽 적인 부분에서 다 얘기를 하고 가서 유리한 부분을 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마오카이가 딱 딜교환 당하고 나서 이거는 이달리 아래 동선이라서 무조건 다이브 올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버니 형이 이제 다이브 방지 묘목 심어 놓는다고 하고 이제 뒤에다가 이제 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열심히 이제 앞에서 라인 최대한 지우면서 네, 방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뭐한 경기 한 경기 다 이제 쉽지 않은 경기겠지만 이제 젠지전이 가장 좀 전개되는 젠지가 가장 전개돼요. 이제 T1전은 끝났기 때문에 네. 일단 저희를 좀 되게 많이 잘 챙겨주셔서 세세하게 불편한 점 없이 열심히 게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숙소도 개인 방으로 해주셔가지고 되게 다들 편하게 지내고 있고 네 엄청 좋게 된것 같아요. 되게 편해요. 네. 그게 약간 어느 정도까지 맞았는데 요즘 들어서 좀 카이사나 아필리오스나 약간 이런 챔피언들이 올라오면서 좀 원딜의 캐리력이 이제 다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다시 바뀐 것 같습니다. 학원이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쉽게 패배해가지고 그래도 학원이 네, 다음 경기 잘할 거라서 항상 믿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처음에 딱 유니폼 보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약간 축구 선수 유니폼 같다는데 이게 아디다스 쪽에서 받아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축구 유니폼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저희 이제 시즌 시작해서 2연승 했는데 꼭 계속 연승 달려서 좋은 분위기로 스프링 시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